얘는 그 그냥 녹색으로만 하죠. 하나는. 작가님께서는 어떤 캔버스의 구성을 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어떤 부분이세요? 중점 망치지 않게 재활용할 수 있게 망쳤을 경우에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점 사항인데요. 그러면 자연과 반자연의 조화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아, 어렵네요. 애매한 게 아니라 조화를 제가 이룰 수 있나? 저는 제 능력 안에서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적어도 자연에 해당이 되지 않게 아니면 안선에서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이거 애매한 대답이다. 작가님이 바라보는 미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예, 아, 저는 미술을 전공하긴 했는데 사실 굉장히 반미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작품이라는 게 정말 작가가 해야지 작품인가? 작업이 뭐지? 그런 무언가를 찾아내야 되는 대상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는 작품의 의미는 찾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발생되는 거 아닌가? 그 상황 안에서? 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작품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그 관객의 입장이죠. 그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안에서 나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작품은 서로가 서로 이렇게 상호적인, 이게 작품이라고 하면 작품이 발설을 하고 있고 내가 그걸 찾아내고 있고, 그게 어느 순간 딱 맞는 순간에 그게 작품의 의미가 발생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네요. 저는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떤 걸 하고 있는 거가 작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요. 혹시 어떤 사람들에게 단초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가능성은 남겨두고는 있지만. 아, 어렵습니다. 제가 공부를 아직 덜 해서, 좀 쉽게 설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바라봤을 때 조화롭거나 아름답다 아니면 공통의 어떤 일괄적인 동질성을 가진다가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나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정말 인구 전 지구의 인구수만큼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 원리로는 아름다움을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조화, 균형, 평균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움과 직결되지는 않고 코끼리의 꼬리 부분을 설명하는 것, 코끼리의 코 부분을 설명하는 것, 아니면 코끼리의 귀 부분을 설명하는 것, 이게 그 부분만 설명을 했을 때는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코끼리를 의미하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동질성 아니면 어떤 평균적인 미래 가치, 계층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이라는 궁극적인 어떠한 가치의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보고 대신 거기로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저기 뭐야 친구들 많이 답답하시죠? 정말 코로나19 금방 갈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생각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심지어 최근에는 더 확산되고 이래서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학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지금 영상으로 많은 걸 보다 보니까 학습을 하겠다라고 보다가도 다른 걸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머, 우리 선생님이 뽑은 카드가 어쩌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속상함이 나왔어요. 그래요. 요즘 우리 친구들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고 싶은 친구 못 보죠. 또 하루 종일 답답한 데서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 이럴 때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먼저 자기의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느껴지는 그 감정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생각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조용히 한번 본인이 누려보세요. 내가 무엇이 속상한가. 우리는 속상하거나 화나면은 그것을 감추려고 옆에 있는 동생이나 또는 형제나 또는 엄마 아빠한테 짜증으로 대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먼저 감정을 발산하기 전에 내 감정이 지금 어떤 감정이지 하고 생각해봐서 이렇게 속상한 감정이 날 때는 먼저 자신을 토닥토닥 위로해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로즈마리하고 이거 라벤더를 가지고 알코올에 담궜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실내 소독하는데 써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 친구들이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그 향과 그 성분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내 마음도 똑같이 치유하고 세워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이제 어차피 우리 코로나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치우고 돌아보고 한번 혼자 있을 때 이런 거 한번 해봐요. 어때요? 신나게 펑펑 뛰어도 보고 영상도 찍어보고 하는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가져요.